싱그러운 봄 기운이 만연한 5월. 저는 특별한 자전거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갔었던, 가을에 갔던 북한산 캠핑장, 그때 느낌이 좋아서 자전거가 있는 김에 가까운 곳으로 좀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저는 콘텐츠를 만들어 인터넷 동영상으로 방송하는 크리에이터 김이랑입니다. 주로 캠핑 영상을 다루는데요. 기획과 촬영, 편집까지 혼자 하는 1인 미디어. 더 좋은 영상을 담으려면 이런 수고로움도 혼자 감내해야 하죠. 이제 점점 계속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 이때 이런 영상을 하면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가끔씩 좀 약간 구도가 조금씩 머릿속에 나오기도 해서 아, 여기 좋겠다 싶으면 내려놓고 영상을 찍는 편이에요. 집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북한산 캠핑장. 마침 명당 자리를 잡았으니 본격적인 캠핑 촬영을 해볼까요? 장비는 큰맘 먹고 장만한 이 카메라 한 대. 텐트 치는 모습부터 캠핑의 전 과정을 기록해 나갑니다. 캠핑에서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요리 과정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세히 담아둡니다. 이렇게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세상. 바야흐로 1인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아지들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분. 어머, 마랑님이시네요. 다시 소개하면 마랑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운동 크리에이터 유태양 씨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운동은 관심이 없던 동영상 콘텐츠. 태양 씨 방송이 주목받으면서 인기 콘텐츠로 부상했죠. 제가 그 유튜브 하기 전에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라이브 송출로 방송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장비 투자를 했던 그 당시에 정말 큰맘 먹고 장만했던 제 방송 첫 장비입니다. 벤치프레스 3회씩 10개씩 하도록 저는 이제 원룸에서 시작한 인터넷 생방송 헬스 강의를 전파하며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년 전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높아진 인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고 싶은 바람이 생기면서 6명의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태양 씨 방송의 강점은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약간 우리는 브이로그식으로 그냥 한 방에 찍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여기서 컷 찍고 여기서 대사 준비해서 컷 찍고 이제 점점 콘텐츠가 광대해지고 또 이제 반응도 좋다 보니까 아, 나 혼자로는 절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직원들을 저희가 뽑기 시작했죠. 촬영과 편집은 직원들 담당.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하면서 채널 반응은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체조 선수들과 같이 찍은 방송 조회수는 무려 320만 뷰. 구독자도 7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튜브 본사가 인기 채널에 보내주는 상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버 버튼은 어디에 있어요? 이거네요, 이거. 실버 버튼, 유튜브 로고랑 여기 보면 Presented to 마랑 TV 10만 구독자 달성함에 따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창고에 있어요? 네? 이렇게 창고에 있어요. 아, 뭐 이렇게 제가 이거를 뭐 신경 안 쓴다기보다는 뭐 연연하지 않으려고 구독자에서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나 하는 것대로 그대로 해야겠다 이런 데서 왔는데 이사하고서 여기다 놨었나 봐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바알. 네, 여러분들 이제 저 두 번째 마랑의 도전. 70만 구독자 달성의 비결은 마랑의 도전 콘텐츠들.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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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오오오 형 이겼다. 오오오. 엉뚱하고 기발한 도전들은 채널 구독을 꾹 누르게 만들었죠. 저는 솔직히 운동 유튜버로서 1세대 출신이거든요. 운동 유튜버가 10만을 찍을 수 있을까 자체가 콘텐츠였어요. 구독자가 많아짐에 따라 그 수익 창출도 좀 변화가 있었고요. 게다가 가장 큰 거는 저희가 스포츠 촬영이 하기 앞서 제일 중요한 게 섭외예요. 근데 그 섭외가 좀 더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수월해졌다. 오늘의 운동을 촬영하는 날, 태양 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구독자에게 동기부여하는 콘텐츠인데요. 유독 심혈을 기울이는 촬영. 좀 느리게 할까? 어? 운동을 3세트 하면은 폐 앵글 정도. 네. 그래서 무빙 하나, 고정 하나, 뭐 타겟 부위 근접 하나. 저기에서 폐 앵글 정도 쓰고. 5세트 하면 5 앵글도 써요. 자칫 딱딱하고 지루하게 할 수 있는 콘텐츠. 구독자들이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관건인 만큼 촬영을 꼼꼼히 챙기는 태양 씨. 보실래요? 모니터링도 빼놓지 않네요. 극한으로 몰아가는 모습으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 나도 해야겠다. 나도 뭐 저처럼 되고 싶어 하신 분들도 있고 저를 이기고 싶어 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제작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장난 아니지, 어려웠지? 쉽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더욱 많이 선보이고 싶다는 태양 씨. 그가 생각하는 1인 방송의 매력은 뭘까요?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접근해서 만들 수 있는 작업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자유도가 가장 큰, 어떤 뭐 자격증이나 뭐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자유도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콘텐츠도 점점 다양해지면서 곤충 크리에이터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사슴벌레 성충을 오랜만에 잡으러 왔는데요. 자, 이 시기 되면 이제 보통 먹이 채집 많이 안 하기도 하는데 성충이 많이 나올 시기입니다. 자, 그럼 가시죠. 지금 뭐 오프닝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오프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프닝에 이제 소개, 오늘 영상에 간략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특정 종을 잡는다, 그러면 그 특정 종에 대한 소개를 좀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개인 방송 3년차 고딩 크리에이터 이장주 군. 초등학생 때부터 곤충 마니아였다네요.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는 강한 열망은 학업에 집중하길 원했던 아버지를 조력자로 만들 만큼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좀 말렸죠. 왜냐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는 그래도 공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부에 많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안 했으면 하는데, 본인이 워낙 곤충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취미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좀 커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 속에서 뭘 찾는 걸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꺼내면 됩니다. 이야, 통통한 삼정개체네요. 이 개체는 아무래도 크기 봐서는 수컷 같습니다. 성충을 보자마자 전문 지식이 줄줄. 진짜 곤충 전문가 같네요. 설명할 때는 이제 주로 이 개체들을 미리 공부해 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좀 다른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